찍어놔야 되겠어. 이거 진짜 맛있다. 해운대 바다가 내 입 안에 들어온 기분. 이 맛을 나밖에 모른다는 게 너무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밤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부산인데요, 여기 해운대 문이라는 이자카야에 왔는데, 여기가 원래 제가 하하오빠랑 홍대에서 제가 운이랑 단새우를 먹었던 그 집이 있어요. 문이라는 곳. 홍대께 여기 해운대 2호점을 열었다고 하네요. 지금 시간이 2시 14분이거든요. 15분? 낮부터 한번 고주망태가 한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아. 약간 나무 베이스인데 딱 들어오자마자 나무 향이 괜찮게 나고요. 굉장히 괜찮네요. 부산 오면 여기 꼭 올 것 같아. 밥을 달라. 자, 이건 참치의 대짜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모듬 숙성의 대짜인가요? 네, 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와, 오, 낮부터 고주망태가 되어보자네. 이쪽이 참다랑어 백겁살이고요. 네. 이쪽이 눈다랑어 백겁살입니다. 이쪽이 참다랑어 이제 가마쪽 뱃살이고요. 네? 눈다랑어 아까니 눈다랑어 뱃살. 네, 이쪽도 눈다랑어 가마쪽 뱃살이고요. 네. 참다랑어 뱃살입니다. 본인은 오늘 저희 복선산인데 네. 한번 참치랑 같이 싸가지고 한번 드세요. 아, 참치랑 같이 이렇게 네. 해가지고요. 네. 들어도 몰라. 녹아 녹아. 김이랑 감태 싸서 먹으면 이게 또 색다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넣고 고추냉이도 살짝 넣고 여기에 우니를 요렇게. 야, 이거지. 이거는 사진을 한번 찍어야겠다. 이거 진짜 맛있다. 우니, 성게알. 해운대 바다가 내 입 안에 들어온 기분. 이건 뭐지? 타코 와사비 그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막 3차로 이자카야 갔는데 타코 와사비 하나 시켜갖고 술 먹는 사람. 왜 날 봐? 나는 타코 와사비를 못 마셔. 이거는 모듬 숙성에 있는 돔 같아요, 참돔. 간장 또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장 살짝 묻혀서. 와, 이거 맛있다. 물고기 빈대가 하나도 안 나. 이렇게 통째로. 어머나, 진짜 통째로 이것까지 들었네. 감사합니다. 아까는 어떤 보스턴산이고요. 이쪽 국내산 포항산이거든요. 같이 한번 드셔봐도 돼요. 제가 원래 우니를 안 먹어요, 성게를. 바다 맛을 싫어해서. 근데 그때 하오빠가 이거 한번 먹어봐, 한 번만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싸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그 뒤로부터 제가 성게알을 먹게 됐다니까요. 이게 포항산, 국내산. 진짜 우니는 잘하는 것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비려서 못 먹어. 이렇게 한번 먹어. 감사합니다. 사장, 혹시 우니 추가 한 번만 더 될까요? 우니 추가 한 번만 더.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유니 우니를 안 좋아해. 참치 육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에 싸주셔도 되고 이제 취향적으로 이제 계란 풀어서 계란 구워서 이렇게 드셔도 돼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참치 육회. 맛있어. 살짝 매콤한데? 이렇게 비벼서 참치 육회를 해서. 아, 이거 요물이다, 요물. 진짜 맛있다. 행복하다. 아, 고소해. 해산물에는
화이트 와인이죠. 짠! 뭐야? 맛있다. 이건데. 오, 이거 화이트 와인 진짜 괜찮네? 와, 와인 진짜 괜찮다. 참치, 참치. 또 오니를 하나 더 올리고, 요렇게. 진짜 이거는 바다의 환상의 맛이야. 바다 내에서. 이거 뭐예요? 명란 아보카도. 아, 명란 아보카도요? 네. 위에 홀프레나 생겨 같이 드시면 달짝달짝 너무 맛있어요. 오, 네. 네. 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비주얼 대박인데? 아보카도에 명란젓을 끼워 넣은 것 같은데? 왜 맛있는데? 튀겼어요. 이거 아보카도랑 명란젓을 같이 튀겼는데 겉은 바삭바삭한데 꿀리뿌려져서 달달한데 아보카도의 그 약간 기름진과 명란의 짭조름함이 너무 잘 어울려. 와, 이거 미쳤다. 오늘 하나도 안 먹지? 먹어볼 사람. 또 가봐. 야, 진짜 맛있어. 아내가 이런 비주얼. 아보카도가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느낌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튀길 생각을 했을까? 맛있네. 콜 14도요 제가 근데 와인에 되게 빨리 취하는 성격이라. 성격? 체질. 와인이 빨리 취하는 체질이라 한 병 마시면은 진짜 완전 신날 거예요. 살치살 스테이크 토마토 해물탕이요. 잘 먹겠습니다. 요거는 토마토 해물탕인데 파스타가 있네요. 이렇게 파스타. 오, 좋다. 오, 이거 맛있다. 약간 나초 맛 나. 그건 양식도 아닌 약간 지중해식? 사실 지중해식이 어떤 건지 몰라. 아는 척 오지구요. 어우, 이거 괜찮다. 메뉴 또 마실 거 있으신데. 아, 제가 시킨 게 끝인가요? 하나 더? 끝? 하나 더? 하나 더? 아, 진짜? 제가 생각보다 저거밖에 안 시켰군요. 근데 저는 항상 저를 저하평가하는 것 같아. 과소평가? 이거는 여기가 이름이 문이잖아요. 문인의 바다약이라고 뭐 전복, 새우, 오징어, 기타 등등을 버터랑 이렇게 볶은 요리라고 하네요. 전복 이지롱. 와, 진짜 탱글탱글 쫄깃쫄깃. 와, 이게 뭐 별거 안 넣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맛있어요. 원래 기본에 충실한데 맛있는 그것이 진짜 맛있는 거. 여기 셰프님 한 납치해가지고 나 밥 해달라고 하고 싶다. 아니, 희박 새끼 말고 그냥 희박 평생 새끼? 저기요, 저랑 같이 밥 한 끼 하실래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게 후토마키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안에 회랑 뭐 새우튀김, 기타 등등 그 집마다 만드는 방법은 다르지만 이렇게 완전 거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먹고 배부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님도 하나만 먹고 배부르지 한번 체험해보죠. 근데 보통 분들이 이걸 한 입에 드세요? 되게 쉽게 들어가는구나. 이게 근데 원래 먹는 방법이 한 입에 먹는 게 맞아요.
근데 한 입에 먹는 게 아니면 그럼 따로따로 줬겠죠. 아니 버거도 근데 이렇게 돼 있고 한 입에 먹진 않잖아. 뭉치는데 앙 이렇게 하잖아요. 한 입에 앙 이렇게 그 이 재료의 조화를 맛보라는 거 아닌가? 이거 차돌 숙주 볶음. 일반 그런 술집에서 보는 건 약간 좀 하얀데 이게 약간 좀 갈색 빛이네. 맛있다. 바게트 멘부샤인데 새우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우와. 쫄쫄 탱글탱글. 와 이게 피날레인 거 알죠 여러분? 토마키의 피날레 그 마지막 꼬다리. 이거 먹으면 애인 생긴다고 했는데 하지만 난 3867개를 먹었지만 3867개 명의 애인은 생기지 않았지. 치킨 가라아게군요 이거. 네. 맛있어. 동글동글하게 이거 약간 길쭉길쭉. 가만히 있어 이것도. 감사해요. 혹시 정말 죄송한데 생맥주도 있나요? 있죠. 한 번만. 네. 아까 말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아니 왜냐면 소개를 해주는데 아 여기는 아 사람들이 보고 와인밖에 없구나. 나는 와인을 안 좋아하는데 간단하게 맥주도 마실 수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정보 전달력. 여기는 여러분 이 해운대 문의에는 산토리 생맥주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맥주와 회 한 잔하기도 좋고 뭐 가르치킨 가하게 이런 것도 좋고 지금 이제 나올 명란 아보카도 그것도 같이 하기 좋아요. 짠. 아 모든 방송을 광고처럼 이거 나가사키 짬뽕으로 해장을 하면? 와 진짜 진하다. 약간 야가사키 짬뽕이랑 까르보노랑 섞인 느낌? 크림 맛 같은 게 나요. 엄청 고소해요. 그냥 사고를 엄청 진하게 약간 이런 낸 거, 뭔가 낸 것 같아. 이제 마무리 디저트. 어떻게 이러지? 아, 꿀 발라졌어. 약간 고르곤졸라 그런 느낌인데 이 아보카드랑 명란을 튀겼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신세계. 전혀 안 느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홍대에는 안 팔아요? 있습니다. 아, 부산까지 모르면 홍대 본점 문의 가서 이거 드시면 됩니다. 피클 같은 존재네. 입안을 상큼하게 해주네. 진짜 강추. 제발 부산 사시는 분들 제발 여기 꼭 와서 이거 아보카도 튀김도 한 번만 제발 먹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아 정말 맛있는데 이 맛을 나밖에 모른다는 게 정말 죄송해요. 이건 아보카도 못 먹는 못 드시는 분들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맛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기 해운대에 있는
문이 이자카야에서 저희가 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요리까지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부산에 다시 오게 된다면 이 집을 꼭 올 것 같네요. 그때 만나는 분들은 소개했습니다. 저한테 말해주세요. 구독자라고.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